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제가 DSM-5 관련 영상을 굉장히 뜸하게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시작할 때는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책들도 같이 올리고 또 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할 계획이 있으니까 가끔씩 들러주셨을 때 한 두 개 정도는 업로드가 되어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이 DSM-5 영상들은 정말 개요 수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세세히 알고 있는 내용까지는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요. DSM-5의 어떤 가이드 역할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놓치게 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따로 공부하시면서 내용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 채널에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의 내용을 서머리하는 이 타이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만 겨우 만들어서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로 들으시면서 따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해리 장애입니다. 이 해리라는 말은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 장애라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에서 기억이나 자기 정체감, 나의 의식 혹은 이 환경에 대한 지각이 평소와 달리 큰 혼란을 경험하면서 급격히 분리,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리 장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 다중인격을 떠올리실 텐데 이 다중인격 장애는요, 해리 장애에 포함된 하나의 하위 유형이고 정확한 명칭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보통 한 사람 안에 다른 인격이 공존하는 형태로 영화나 이 책에서 많이 다루어지죠. 진짜 어떻게 보면 극도의 심리적 분열의 어떤 끝판왕의 모습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비슷한 느낌의 조현병과는 양상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 인격이 한 몸 안에 공존하고 이 각각의 인격으로 교체됐을 때 인격이나 이 지능뿐 아니라 실제 이 시력도 바뀐대요. 그러니까 피지컬 컨디션도 바뀐다는 거죠. 정말 이 질환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참 미지의 영역이 있는 장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제 필드에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장애를 가진 환자를 만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희귀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몇 없는 사례나 이 관련 연구자료 뭐 혹은 책으로만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이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해리장애 범주 안에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외에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더 환자를 접할 기회가 있는 해리성 기억상실증과 이인증, 비현실증 같은 이런 하위 유형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또 진단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원인이나 이 치료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리장애의 전반적인 원인을 설명할 때 정말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항상 빠지지 않는 사건으로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경우인데 주로 이런 성적인 것을 포함한 신체적 학대나 폭행과 연관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외상 경험이 기억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외상 경험과 관련된 감정, 지각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는 이 신경계의 기능에 손상이 와서 어떤 전체적으로 통합을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외상 경험이 뇌의 변연계와 이 심피질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어서 뇌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 게 아닌가 라고 보는 연구도 있고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의 견해는 사실 어른들도 이 극한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경우에 참 견뎌내기가 힘든데 어린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이나 인지를 처리해야 할지를 더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로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외상을 경험한 모든 아이들이 다 다중인격 장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부는 외상 경험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결과로 단순한 기억상실, 이런 망각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경우는 이것을 이제 뛰어넘은 거죠. 외상 경험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어떤 무의식적 작업과 동시에
트라우마를 그 겪을 당시에 아이가 알고 있던 혹은 아이가 생각했을 때 자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강력한 대상을,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이거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날 보호해 줄 대상에 대한 아주 절박하고 강렬한 그 소망을 내 안에 다른 자아의 형태로 내재화시키게 되고,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자극에 의해 강하게 새로운 인격으로 외현화, 이렇게 발현된 것이 아닐까 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융 공부하면서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와 관련된 텍스트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내 자아를 억압시킨 내용들이 개인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분노나 수치심 등등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억압된 이 자아의 에너지가 개인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너무 힘이 커져서 실제 의식 세계에서 약하게 기능하고 있는 자아와 주권을 교체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고, 또 그것을 다중인격 장애의 어떤 한 현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융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양극으로 나누어진 것들을 통합해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전반적인 이 정신분석적인 치료적 접근에서 융의 견해처럼 뭔가 이게 분리된 인격들을 통합하는 것을 이렇게 방향 속으로 두고 접근하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일지는 감히 상상도 못 하겠어요. 아무튼 해리 장애의 이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아직 이제 명확하게 보고된 건 없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는 해리 장애의 각 하위 유형의 이 진단 기준을 좀 포함한 임상적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진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 안에 각기 구별되는 정체성, 인격이 있는데 이것의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이 수준이 일상적인 망각으로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이 바뀔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감각이나 이런 기억에 대한 공백감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죠. 또 감정, 뭐 행동, 의식, 인지, 뭐 운동 기능에서도 심각한 이런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영위하는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되겠죠. 또 이것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으로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부분이 아닐 때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진단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상 면담이나 이런 공존 질환에 대한 평가, 의학적 평가 등등뿐 아니라 심리 검사를 포함한 이런 선별 검사 도구들도 굉장히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해리 경험 척도라든지 해리 점검 목록, 해리 설문지, 뭐 신체형 해리 설문지 등등 이런 여러 선별 검사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나 치료가 진행될 동안 지속적으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리성 기억 상실증.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국소적인 기억 상실부터 그 사건은 기억하지만 그중 일부분의 내용을 또 기억하지 못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 그리고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인물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체계적 기억 상실도 있고, 자기 정체감이나 이런 자기 생애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전반적 기억 상실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기억 상실이 뇌 손상이나 이런 신경학적 같은 의학적 문제가 아니어야 하고, 또 일상적 수준에서의 단순한 건망증에 의한 것도 아니어야 하고요.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회적, 직업적, 그외 중요한 활동에서 임상적인 기능의 손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결과로서 나타나는데요. 비슷하게 오해할 수 있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PTSD의 경우는 계속 그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고 그로 인한 불안을 계속 경험하는 반면에, 해리성 기억 상실증은 그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극단적인 회피를 한 결과로서 기억이 상실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 외에도 뭐 급성 스트레스 장애나 해리성 정체감 장애, 뭐 신경 인지 장애 등과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DSM-4에서는 해리성 둔주라는 진단명이 있었는데, DSM-5로 오면서 이 해리성 기억 상실증 안으로 흡수되었고요. 이 안에 이제 해리성 둔주와 함께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진단받더라도 그 안에 둔주가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죠. 둔주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배회한다, 혹은 뭐 도망쳐 달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해리성 둔주는 일상 활동 영역을 벗어나서 예정에 없는 이렇게 방황을
뭐 여행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정체감 혼돈이 오기 때문이고 또 심하면 정체감의 와해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일 다행히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분이나 직업을 가지고 남은 삶을 생활해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인데요. DSM-4에서는 이 각각의 진단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DSM-5로 오면서 비현실감이 이인증에 흡수되면서 하나의 진단명으로 명시가 되었어요. 이인증은 자신이 마치 외부 관찰자인 것처럼 자신의 사고나 감정, 지각, 이런 신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듯하게 느끼는 거고, 비현실증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는 듯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비슷한 듯하지만 포인트가 조금 다르죠. 이인증은 나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분리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라면 비현실증은 환경이 바뀌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주변 환경이, 주변 현실이, 주변 상황이 엄청 낯설게 느껴지고 여기가 지구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갑자기 너무나 낯설고 꿈속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은 이런 증상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예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현실 검증력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기능의 손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 때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뭐 기타 특정 해리 장애나 상세 불명의 해리 장애 등등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이 해리 장애의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치료적 접근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정신치료, 약물치료, 뭐 가족치료 등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체와 정신 그리고 환경을 이 각각을 유기적인 존재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런 해리장애의 원인이 되는 이런 촉발된 외상 경험에 대한 처리와 이런 건강한 자기 지각의 과정을 촉진하고 이 해리된 것들을 건강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슈탈트 치료나 외상 경험에 대한 어떤 탈감각 치료, 그리고 EMDR이죠.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이나 인지행동 치료, 정신역동 치료, 최면 치료, 유도된 심상기법, 때로는 전기치료까지도 각 진단별로 정말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사용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가장 만성적이고 심각하고 회복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이 해리장애는 원인적 측면이 되는 어떤 그런 충격적인 외상 기억이라든지 그 경험들이 좀 처리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을 때 치료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관해가 되었고요. 가장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면서 스트레스 조절이나 이완요법, 이런 운동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리장애의 개요 수준 정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